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천혜의 자연과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 단석산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재조명한 2022 경북문화포럼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양일간 경주 더K호텔과 단석산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경북문화포럼은 내빈과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단석산 중심의 서경주 지역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주 문화를 사랑하고 관심을 보일 때 경주는 발전합니다. 경주 문화가 경북일보가 주도하는 경북문화포럼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석산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의미 있게 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로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화랑의 혼이 깃든 단석산에서 신라의 정기를 품다라는 주제로 5명의 신라문화 분야별 전문가들의 기조강연과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포럼의 문을 연 주보돈 경북대 명예교수는 단석산의 역사성이란 주제로 지금껏 널리 알려진 단석산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은 몇 가지 왜곡돼 왔다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단석산이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기본적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잘못 판단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어 단석산의 불교문화유산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방룡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은 불교사원에 터 암굴 네 곳의 특별한 예를 들며 면밀하고 적극적인 학술 연구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9군데의 절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단석산의 절터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암굴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선한명 덕성여대 교수는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의 해석과 의미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마애불상의 계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 조각사에서도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여러 그 불상이 등장을 한다든지 어떤 단순한 구조가 아닌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불상에 명문이 있는 경우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하영중 삼한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은 단석산 주변의 선사유적 검토란 주제를 통해 선사시대 단석산 일대의 터전을 잡고 생활을 영위한 선사인이 집단을 이루는 과정을 고고학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천년 전부터 경주시내에 신석시대 유적이 있었다. 그러면 단석산 자락에는 언제부터 있었냐? 화천리 유역에서 이렇게 보면 젊은 토기, 삐살머리 토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5,500년 전부터 단석산 자락에는 신석기 시대 사람이 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를 한 이용현 경북대 교수는 단석산 신선사 조상명기에 대한 해석을 주제로 신선사 조상명기 잔존 명문을 통해 종교 신앙적 기능 상징성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선이라는 게 그 여러 의미에서 불교뿐만 아니고 그 하늘 위하고 만다는 거고 산악하고도 관련되는 그 의미가 있어서 모량부의 이 지역의 이제 성산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신선사는 그 신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기조강연과 주제 발표를 마친 후 주보돈 교수를 좌장으로 총 7명의 패널이 참여해 단석산이 가지고 있는 경주에서의 의미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으며 패널과 시민들의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한편 로비에서는 단석산과 주변 지역에 문화유산 자료사진 30여 점이 부대 행사로 전시돼 포럼 참석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